안녕하세요. 제로요가의 조혜인입니다. 오늘은 준비 운동이 포함된 순환을 돕는 동작들을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허리를 쭉 펴고 양손을 가슴 앞에 대고 마시며 고개 들어 천정 바라봅니다. 앞쪽에 있는 목을 쭉 늘려주는 기분으로 자 이제 양손 머리대 깍지 끼고 내쉬며 아래로 다시 가슴 앞에 손을 대고 쭉 늘려주면서 유지합니다. 5, 4, 3, 2, 1 자, 머리 뒤에 깍지 끼고 아래로 숙이면서 유지 5, 4, 3, 2, 1 자, 그대로 양팔 수평이 되고 먼저 오른손으로 머리 측면을 잡고 왼손은 허리 뒤쪽 반대쪽 옆구리 쪽으로 가져가서 귀가 어깨에 닿듯이 쭉 아래로 내리면서 자 다시 양팔 수평이 되고 반대쪽 머리 측면을 잡고 한 손은 반대쪽 옆구리로 아래로 내려줍니다. 다시 수평이 되고 손을 옆구리 쪽에 가져가서 내쉬며 아래로 유지합니다. 5, 4, 3, 2, 1 수평이 되고 반대쪽으로 내쉬며 아래로 내려가서 그대로 유지 5, 4, 3, 2, 1 마시며 수평이 되고 옆으로 기울이면서 내쉬며 아래로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반대쪽으로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아래로 내려가서 유지합니다. 5, 4, 3, 2, 1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아래로 내려가서 유지합니다. 5, 4, 3, 2, 1 마시며 올라오고 자 트위스트 하면서 한 손은 무릎 위에 5, 4, 3, 2, 1 반대쪽으로 5, 4, 3, 2, 1 바로 하셔서 저 양손끝이 내 몸쪽으로 오도록 놓고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무릎 구부려 세워줍니다. 마시며 힙 들어 올리고 고개는 툭 떨궈 보시고요. 내쉬며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마시며 높이 들어 올려서 유지 5, 4, 3, 2, 1
아래로 스르르 내려와서 자, 두 다리 모으고 양손은 내 힙 곁에 두고 허리를 쭉 펴고 발끝을 살짝 당겨봅니다. 마시며 발끝 당기고 내쉬며 발끝을 쭉 뻗어주고 자, 다시 마시며 당겨주고 내쉬며 쭉 밀어주세요. 네, 바로 하셔서 자, 오늘은 이 가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 무릎이 아프실 때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서 이 하중을 좀 더 무릎이 덜 받을 수 있도록 줄여주고 이 허벅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동작이에요. 양손은 마루를 짚고 마시며 다리를 들어 올려서 반대쪽 엄지발가락보다 살짝 높아지도록 자, 허리는 편 채로 유지합니다. 허벅지 쪽에 단단한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으세요. 10초간 유지. 7, 6, 5, 4, 3, 2, 1. 아래로 스르르. 아마 뻐근하실 거예요. 무릎 톡톡톡. 자, 이제 반대쪽 마시며 들어 올리고 유지합니다. 7, 6, 5, 4, 3, 2, 1. 아래로 내려놓고 무릎 톡톡톡 발목도 흔들흔들 자 다음은 복부 쪽을 강화시키면서 뱃살도 빠질 수 있는 동작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허리는 세워주고 마시고 내쉬며 아래로 내려가서 자, 내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위치가 있으실 거예요. 그 지점을 찾아서 유지합니다. 7 6, 5, 4, 3, 2, 1. 올라오고. 자,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며 아래로 내려가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7, 6, 5, 4, 3, 2, 1. 그대로 자리에 편하게 눕습니다. 시원하게 숨을 내쉬고 다음은 전신의 순환을 돕는 모관 운동입니다. 특히 다리가 많이 붓거나 얼굴이 붓는다 그런 분들에게도 유용하시고요. 팔과 다리 높이 들어 올려서 발끝은 내 몸쪽으로 당기고 팔은 쭉 뻗어주고 힘차게 흔들어 봅니다. 서로 양손 마주 보고 팔과 다리를 동시에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온몸이 모두 세포 하나하나까지 흔들어 주면서 자, 이제 힘을 빼고 마루 쪽으로 털썩 시원하게 숨을 내쉽니다. 자, 다음은 이 모관 운동을 발성과 함께 하시면 우리 한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숨을 한 번에 다 내쉬지 않으시고요. 아주 가느다란 빨대로 숨을 조금씩 내보내는 것처럼 아 하는 발성과 함께 모관 운동을 합니다.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진동을 일으켜서 안 좋은 세포들이 빠져나가고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자신감도 키워줍니다. 팔과 다리를 들어 올려서 숨을 그디게 마시고 흔들면서 아
숨을 내쉽니다. 자,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에 닿도록 우리 나비 자세처럼 만들어 보시고요. 양손은 가슴 앞에 합장합니다. 자, 이 동작은 특히 임산부가 하시면 아기를 순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작이고요.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성장판 자극으로 키가 클 수 있고요. 특히 남성분들은 이렇게 골반이 많이 벌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골반을 벌리는 연습도 할 수 있으세요. 자, 마시고 내쉬며 팔과 다리를 쭉 밀어줍니다. 길게 발끝 뻗어서 늘려주면서 팔도 위로 위로 마시며 당겼다가 내쉬며 길게 밀어주고 마시며 당겼다가 다시 한번 길게 늘려주고 마시며 당겼다가 두 번 더 합니다. 내쉬며 늘려주고 마시며 당겼다가 내쉬며 길게 대양팔을 마루 쪽으로 턱싹 떨어뜨립니다. 시원하게 숨을 내쉬고 자, 다음은 브릿지 자세입니다. 두 다리 어깨 넓이가 되도록 무릎 구부려 세워주시고요. 양손 손바닥으로 마루 짚어봅니다. 마시며 힙을 들어 올리고 내쉬며 아래로 자, 다시 마시며 힙을 들어 올리고 자, 이제 잘 되시는 분은 이 아래에서 양손을 깍지 끼워서 어깨를 좀 더 서로 좁히면서 이 날개뼈가 가까워지도록 자, 이제 팔꿈치를 쭉 펴면서 힙을 좀 더 들어 올려 보려고 어깨도 시원하게 풀립니다. 깍지 낀 손을 풀어주고 마루 짚고 아래로 스르르 자, 다음은 뒤꿈치가 좀 더 힙 가까이 오도록 놓아보시고요. 바짝 당겨서 뒤꿈치가 힙과 가까워지도록 놓아줍니다. 양손은 마루를 짚고 마시며 힙을 들어 올리고 뒤꿈치까지 들어 올려 봅니다. 그대로 유지. 5, 4, 3, 2, 1 아래로 스르르 내려오고 팔과 다리를 풀고 편하게 쉽니다. 자, 다음은 골반 높이를 바로잡아줍니다. 두 다리를 모으고 양팔은 옆으로 수평이 되도록 마시며 다리를 들어 올려서 내쉬며 반대쪽으로 멀리 보내면서 자, 내 손이 닿는다면 발목 또는 정강이 쪽을 잡아서 내 몸 쪽으로 살며시 당기면서 무릎을 펴봅니다. 시선은 반대쪽 손끝 바라보고 마시며 올리고 내쉬며 아래로 자, 마시며 반대쪽 다리 들어서 멀리 보내면서 자, 손으로 잡힌다면 다리 아래 쪽을 잡아서 살며시 당겨주고 자, 안 닿으시면 억지로 올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유지합니다. 마시며 올리고 내쉬며 아래로 스르르 한 번씩 반복합니다. 마시며 다리 들어 올리고 내쉬며 멀리
시원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마시며 올렸다가 내쉬며 스르르 내려오고 마시며 반대쪽 다리 들어서 내쉬며 멀리 보내고 자 이때 어깨가 뜨지 않으려고 양쪽 어깨가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마시며 올리고 내쉬며 아래로 스르르 팔과 다리를 풀고 편하게 쉽니다. 자 이제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앞에 끌어안고 마시고 내쉬며 지그시 당기면서 장에 있는 가스를 제거합니다. 허리 뒤쪽도 풀어주고 늦췄다가 한 번 더 지그시 당기면서 고개대로 무릎 바라보고 자 다리 살짝 들어올렸다가 구르면서 힙을 떨어뜨려서 앉아보세요. 힙을 떼고 앉는 게 힘드신 분들은 허리 뒤쪽에 일자처럼 굳어있다면 굴러서 일어나기까지가 힘드실 거예요. 몸을 최대한 둥글게 말아서 힙을 떼고 앉아보세요. 구르다가 힙을 떼고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등 뒤쪽이 많이 풀리게 되면 등은 둥글게 말면서 벌떡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안 돼도 실망하지 않고 될 때까지 연습합니다. 이제 구르다가 이렇게 앉으셨으면 내 뒤꿈치가 땅에 닿도록 쭈그려 앉는 것이 힘드신 분도 많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쭈그려 앉았을 때 이 허리 뒤쪽 힙과 엉치 쪽 이쪽이 많이 펴지면서 이쪽이 운동이 되시고 또한 발목에 지금 상당히 많이 자극이 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세요. 자, 발목도 강화시키고 힙 아래쪽도 풀어주면서 양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고 자 여기에서 밸런스를 함께 연습합니다. 마시고 내쉬며 뒤꿈치를 들어 올려서 상체를 허리를 쭉 펴고 유지합니다. 5 4 3 2 1 자 내려놓고 그대로 팔을 옆으로 팔꿈치 바깥쪽이 허벅지 바깥쪽에 닿도록 이제 힙을 살짝 들어 올려서 옆쪽 바라보면서 유지합니다. 5 4 3 2 1 자, 허벅지까지 강화되면서 상체가 트위스트 되죠. 자, 그대로 내려앉았다가 팔을 바깥쪽 팔꿈치가 반대쪽 허벅지 바깥쪽에 닿도록 자, 힙을 잠시 들어 올리면서 유지합니다. 5 4 3 2 1 자, 힙을 내려앉고 양손 가슴 앞으로 허리를 펴고 한 번 더 뒤꿈치 들어 올리면서 유지합니다. 5 4 3 2 1 두 다리 쭉 뻗고 엄지손 맞닿게 호흡을 고릅니다. 양손 머리 뒤에 깍지 끼고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고 고개대로 천정 바라보고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가 발을 하셨다가 상체가 숙여지는 만큼 아래로 발을 하셨다가
팔을 높이 들어 올려서 좌우로 흔들어주고. 위로 높이 들어 올려서 양손 툭 풀어서 손 등이 닿아 있는 만큼 그대로 올라와서 양손 옆으로 동그랗게 말아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깨어나면서 나만의 꽃을 피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